이렇게 법원이 검찰의 수사 관행에 제동을 거는 분위기는 사법행정권 남용 수사와도 무관치 않다는 게 법조계의 해석입니다. 사법행정권 남용 수사 과정에서는 검찰이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의 사무실을 압수수색해서 USB 즉 이동식 저장 장치를 확보해 중요한 증거로 법원에 제출했는데 양승태 전 대법원장 등이 검찰의 이 USB 확보 과정에 문제가 있다고 주장하고 나섰습니다. 이어서 윤수영 기자가 보도합니다. 검찰이 지난해 7월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의 사무실을 압수수색해 확보한 USB 5개 안에는 문서 파일 수천 개가 들어있었습니다. 검찰은 임종헌 USB 속 문서를 근거로 양승태 전 대법원장, 고영한, 박병대 전 대법관을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으로 재판에 넘겼습니다. 그런데 재판이 시작되자 양 전 원장 등 세 사람은 검찰이 USB를 수집한 과정이 위법하다고 문제를 제기했습니다. 법원이 허가한 압수수색 장소는 임 전 차장의 개인 사무실이었는데 사무실이 아닌 공용 공간에 있던 여직원의 가방 속에서 USB를 가져갔다는 겁니다. 하지만 검찰은 임 전 차장이 스스로 USB를 넘겨줬고 임의 제출 동의서도 냈다고 반박했습니다. 또 양 전 원장 측은 USB 안에 있는 실제 문서와 검사가 증거로 제출한 문건 내용이 다를 수 있다며 검증이 필요하다고 주장했습니다. 따져볼 USB 안의 문건은 1,142개, 수천 장에 달하는 분량인데 검찰은 증인 신문 때 실제 문건 작성자를 확인하자고 했지만 재판부는 전수조사를 하기로 했습니다. 검찰은 재판을 지연시키기 위한 전략이라며 문제점이 발견될 가능성도 없다고 못 박았습니다. USB 수집 과정의 적법성과 내용 확인을 둘러싸고 양측이 팽팽히 맞서면서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 재판은 속도를 내지 못하고 있습니다. TV조선 윤수영입니다.